네, 저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고객보드를 중심으로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안전한 모빌리티 여정을 출발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입니다. 제가 먼저 제안 대금에서 시작해 플랫폼을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정건우 학생이 플랫폼 프로세스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기대효과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마무리할 것입니다. 먼저 제안 배경입니다. 최근 공유 모빌리티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3만 7천 명이었던 이용자는 올 상반기 기준으로 21만 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이미 작년과 같은 수준의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하반기에도 같은 양의, 더 많은 양의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인식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한 언론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95%의 사람들이 고객보드에 대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0%에 가까운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저희 지인들에게 관련하여 물어보았는데요.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킥보드가 위험하다고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주 이용하는 제 지인의 경우에는 위험을 담보할 장치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킥보드 관련 보험 상품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몇몇 공유업체에서 단체보험을 가입하고는 있지만 보상 범위가 작고 대인 배상에 한정되어 실질적인 보험의 기능으로서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근 금감원에서는 피해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가해자를 찾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이 상승할 여지가 있고 피해자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담보가 불가능하여 문제가 있습니다. 또 기존 공유 플랫폼의 사례를 보면 공유 서비스 업체나 지자체와 보험회사 간의 계약으로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현재 소카가 제공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 상품입니다. 가장 비싼 상품에만 운전자 보험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는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공급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비춰질 수 있어 소비자가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개인 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공유 모빌리티 토탈 케어 플랫폼인 길동무를 제안합니다. 저희는 길동무가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요건으로 범용성과 합리성, 편리성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범용성입니다. MZ세대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거부감이 적습니다.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이용률의 상당수를 20대와 30대가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모빌리티 이용이 높은 만큼 각종 위험에 전면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킥보드를 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더불어 기존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당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합리성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화요일에 DB손해보험에서 출시한 개인용 킥보드 보험입니다. 가장 적은 담보 범위가 설정했는데도 12,000원 이상의 보험료가 산출되어 20대에게는 살짝 부담되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낮추기 위해 이용시에만 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온오프 형태의 상품을 도입하고 라이트 유저와 헤비 유저로 분류하여 사용자의 사용 패턴에 맞는 요금 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편리성입니다. 저희는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블록체인과 AI 기술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 편의를 극대화할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 플랫폼 프로세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고려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생각해보고 보험회사가 플랫폼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보험회사의 첫 번째 어려움은 사고 상황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재 킥보드 사고는 길거리에 설치된 CCTV만을 이용하여 사고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는 블랙박스 촬영 기능을 도입하여 사고 상황을 증명하겠습니다. 킥보드업자 협업에 스마트폰 거치대를 설치하고 어플리케이션 내에 촬영 기능을 마련함으로써 이용자가 수월하게 블랙박스 촬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또한 이용자의 촬영을 장려하기 위해 보험료 절감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보험회사의 두 번째 어려움은 손해 사정입니다. 킥보드 사고는 상대적으로 빈도가 작고 심도가 낮아 보험회사가 감당해야 할 손해사정 비용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미지와 음성분석 기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절차를 간소하지만 정교하게 해낼 것입니다. 인공지능을 통해 데이터를 정제함으로써 손해사정에 들어가는 시간과 인력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험회사의 세 번째 어려움은 보험회사가 감당해야 할 위험의 총량이 거대하다는 점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인 처벌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우리나라의 미비한 규제가 보험회사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생각하여 약관상의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안전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자의 운행 패턴이나 속도를 파악하고 점수를 매겨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 인하 등의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이용자의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위험률을 맞춰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는 파라메트릭 트리거에 착안하여 디덕터블이나 면책 사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기존의 파라메트릭 트리거에서 4개 변수는 담보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트리거였다면 저희는 가입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트리거로서 활용할 것입니다. 강수량이나 시간, 무게 등의 구체적인 수치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순간 자기 부담금을 증액시키거나 보험료를 할증하거나 보험자가 면책되는 것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수치를 설정해 놓음으로써 가입자와의 분쟁의 소지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뒤이어 정권의 학생이 발표 이어가겠습니다. 플랫폼 프로세스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랫폼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모바일 기기에서 길동무 플랫폼을 설치합니다. 이후 기존의 공유 모빌리티 계정과 연동 여부를 선택 가능한데요. 연동하게 되면 운전면허 정보 같은 개인 정보가 자동으로 전송되게 됩니다. 다음은 AI 계약 심사 시스템입니다. AI 챗봇인 길동이가 보험의 기초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가입자의 위험을 이용 패턴에 따라 헤비 유저와 라이트 유저로 구분하게 됩니다. 이후 가입자가 담보 설정을 할 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가입이 완료되면 가입자 본인의 결제 수단을 등록하는데요. 이때 최근 많이 사용되는 간편 결제 수단이 주로 이용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옵션 설정입니다. 자동 개시 옵션을 설정하면 대여와 동시에 보장이 개시되고 선택 개시 옵션이 설정되면 공유 모빌리티를 대여할 때 알림을 받고 그 다음에 개시 여부를 선택하게 됩니다. 다음은 보험기간 산정입니다. 공유 모빌리티를 대여하면 대여 정보가 즉시 플랫폼으로 전송됩니다. 가입 시 설정했던 옵션에 따라 알림이 전송되고 보장이 개시됩니다. 이때 바로 공유 모빌리티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플랫폼에 접속하여 블랙박스 촬영으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 모빌리티를 반납하게 되면 반납과 동시에 보장이 종료되는 구조입니다. 다음은 보험 명시 플랫폼에서 체크하는 사항입니다. 이동 경로 이용 시간 등을 체크하고 환산하여 안전운행 점수를 산출합니다. 또한 이를 적용하여 보험료 할인과 할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보험 이용 예시입니다. 공유 킥보드를 이용할 때 보험을 ON하고 안전주행 촬영 여부를 고지받게 되는데요. 이는 블랙박스 대형의 영상 촬영이가 보험료가 실시간으로 할인되고 주행 중 촬영을 종료하면 실시간 할인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게 됩니다. 이에 동의하면 주행 녹화와 길찾기 기능이 활성화되는데요. 이로 인해 운전자는 주행 중 핸드폰 조작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유 모빌리티를 반납하면 안전주행 촬영이 종료되며 실시간으로 할인된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 발생 시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챗봇으로 사고를 접수하게 되는데요. 목소리 분석을 위해 모든 사고 접수는 음성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음성 데이터와 사고 현장 사진 등 다양한 전산에 대한 정보가 보험사로 전송됩니다. 다음은 보험금 심사 및 지급인데요. 자기 신체 상해의 경우 AI가 블록체인망을 기반으로 정보를 얻어 피해액을 산정하고 자동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배상 책임의 경우 손해사정 법인이 피해액과 과실 비율을 체크하여 수동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 AOS알파, 해외 트랙터블 등 다양한 손해사정을 줄이고 시간을 단축하고 과정을 간소화하는 그런 AI 기술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뒤에 있는 배상 책임도 결국에는 자동적으로 지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사 과정에서 면책 사항이 존재한다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게 됩니다. 다음은 활성화 방안입니다. SNS 채널,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채널이 있습니다. SNS 채널은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플랫폼의 인쇼테크를 통한 손쉬운 가입과 보험금 간편 청구에 장점을 부각할 것입니다. MZ세대의 보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 가능하고 잠재 고객이 쉽게 접근하며 전파력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은 유튜브 채널입니다. MZ세대가 즐겨보는 크리에이터의 영상 내에 트위브 광고와 6초 범퍼 광고를 선별적으로 삽입할 것입니다. 직관적인 시각효과를 통해 보험의 핵심을 설명하고 상품에 대한 호기심을 환기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이미지로도 온오프라는 저희 보험의 특성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커뮤니티 채널입니다.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여 가입자 소통회장을 형성하고 잔여 위치 조회 및 주행 습관 조회 기능을 추가할 것입니다. 중고 거래, 고민 상담 등 유저 간의 적극적인 소통을 동화하고 잠재적인 고객의 풀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저의 가입률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오는 12월부터 만 13세 이상의 청소년도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들이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대리 가입이 가장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자녀 위치 조회와 주행 습관 조회 기능을 추가하고 홍보함으로써 청소년 유저의 가입률을 아주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대 효과입니다.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MZ세대 위험 보장입니다. MZ세대는 대부분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으로 경제적 능력이 매우 미비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점을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재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킥보드 사고 피해자의 구제 방안이 마련됩니다. 둘째, 보험 가이드라인 구축입니다. 현재 공유경제 사업이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피보험이익의 귀속 여부 등 많이 현실적 문제로 보험 개발이 더딘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 보험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른다면 충분히 보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미비한 사업 규제 보완입니다. 현재 미비한 사업 규제로 인해 공유 모빌리티 안전사고가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희 보험이 자기부담금 징수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안전운행 장려를 함으로써 이러한 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손해율 개선입니다. 현재 공유 모빌리티 사고는 실손의료비 보험과 자동차 보험을 통해 처리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들의 손해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보험이 존재한다면 이런 막대한 손해율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바로 누가 플랫폼의 운영 주체가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공유 킥보드 관련 위험률이 확정되지 않았고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보험사가 위험 인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과 사법기관의 협조 또한 필수적입니다. 또 블록체인과 AI 시스템 구축 비용도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양한 보험사들이 참여한 글로벌 블록체인 컨소시움 B3i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이들은 블록체인 솔루션을 개발함으로써 보험 전 과정에서 30%가량의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한 발 더 나아가 다양한 기업과 정부가 함께하는 민간협동 블록체인 컨소시움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보험에서는 공유 모빌리티에 미흡한 안전규제를 보완해주고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은 보험을 만드는 데 필요한 각종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이용고객 증가와 홍보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인슈어테크 벤처는 기존 IT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낮은 비용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도움을 주고 투자를 받아 재무적 안정과 사업 확장을 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협동 플랫폼의 사례입니다.
자전거 전문 앱 오픈라이너를 운영하는 쿠핏은 서울시와 업무 협약을 맺어 최근 커뮤니티 맵핑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서울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전거 인프라 개선 플랫폼으로 서울시의 경우 정책 제안의 효율성 증가와 공적 가치 증가를 얻었습니다. 또한 쿠핏은 기존 사용자의 만족감이 크게 증가되었고 사업 환경의 개선 효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저희가 앞서 제시하였던 민간협동 블록체인 컨소시엄이 충분히 현실화 가능하며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것 그 이상으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길동무팀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폭이 넓은 발표였습니다. 예, 예, 저기 마이크. 말씀 잘 들었고요. 이번 주에는 마이크가 더 젖었네요. 그만큼 열정적인 발표 그리고 정말 장시간을 통해서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듣는 그 회사에 이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굉장히 좀 놀랐던 건 저희 회사에서 이번 주 월요일 날 업계 최초로 PM 관련된 이륜차 공을 탑재했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그걸 탑재하고 또 넣는지 어떻게 며칠밖에 안 됐는데 업데이트 하신 것도 굉장히 좀 놀랍게 생각했습니다. 내용은 이제 잘 듣는데 저희가 이제 실무선에서도 저희가 이제 PM을 저희 직원들 몇 달간 국교 기정을 통해서 준비하는 내용을 아마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실무선에서 했던 거랑 비슷한 작업을 했다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 제가 이제 느꼈던 부분은 이제 사실 말씀하셨던 아이디어 기준으로 블랙박스 이런 거 저희는 했는데 사실 위험이 현재 없습니다. 통계가 없고 대표님 말씀하신 몇 가지 제안상에도 현재 그런 통계가 없어서 위험도로 환산하지 못한 점이 있었던 점도 자료를 통해서 준비하시던 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제가 이제 질문 드릴 사항은 내용은 잘 들었는데 발표 정도는 없었는데 발표하시면서 주담보 내용이 배상 책임과 자기상해라는 내용을 좀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주체성, 뒤에 이제 어떤 뭐 활성화 이런 거나 시간 제약 때문에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배상 책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은 이제 무한으로 펼지 않습니까? 현재 이제 그 규정이 딱 있지 않아서, 근데, 배상 책임의 그 보상 수준을 준비하시면 어느 정도로 좀 생각하시는지,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무한으로 하면 보험료 아까 12,000원도 비싸다고 그랬는데, 보험료 수준이 굉장히 올라갈 거고, 두 번째로 이제 자기상해에 자기가 이제 다 몰다가 다칠 때 상해 나온 다 보상하신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가입 금액 수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근거는 뭔지에 대해서 좀 준비하는 그런 점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도 그 보험료에 대한 수준을 처음에는 대학생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낼 수 있다고 생각한 금액은 5,000원 선이었습니다. 근데 위험률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나와있지가 않아서 제대로 그 보험료에 맞는 그 담보 금액을 설정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온디맨드형 상품으로 해서 이제 각자 자기의 경제적 수준에 맞게끔 담보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한 5천만 원 정도 배상 책임 그리고 자기 상해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 정도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 상해 문제를 있고 해서 포함하진 않았습니다. 네, 또 있으신가요? 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이게 쭉 듣다 보니까 기존에 지금 모빌리티 사이트가 있잖아요. 별도로 플랫폼을 하는 거가 유저 입장에서는 부끄럽지 않을까요? 기존에 모빌리티 사이트에 이런 기능이 탑재된다라고 하면 한 군데에서 다 해결이 가능할 텐데 이런 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편리성 측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모빌리티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기존에 소카나 그린카를 이용해 보면서 불편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소카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운전자 보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린카의 경우에는 운전자 보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집 앞에 어린이 보호 구역이 있어서 운전자 보험을 네, 들고 싶었는데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그 렌트카 업체는 그린카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굳이 운전자 보험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옆 단지에는 아파트 단지로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본인이 원하는 보험 담보를 추가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도 편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추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유 모빌리티를 한 가지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이용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제안했던 대로 연동을 통해서 기존의 사용자들이 쉽게 넘어올 수 있게 하였고 만약에 제가 각각의 공유 모빌리티를 사용한다면 그 보험을 이용할 때마다 각각의 어플을 접속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므로써 저나 제 친구들 같이 여러 가지의 공유 모빌리티를 사용하는 사람의 경우 훨씬 편리성도 높아지고 접근성도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혹시 또 있으신가요? 아까 시간을 제가 잡아먹었고 예. 또 없으신가요? 혹시 또 학생들 없나요? 예. 그 편리성 부분에서 블록체인을 도입하여 직업적 편리를 강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블록체인에서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그 기존이 암호화폐와 같이 레저를 이용하는 건가요? 다시 아까 안 들려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편리성 부분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도덕적 해이를 감소시킨다고 하셨는데 현재 그러면 지금 현재 암호화폐에서 사용되는 레저 기술을 이용하는 건가요? 그렇게까지 그 심도 있는 기술은 아니고 그 정보의 거래 절차가 감소화됩니다. 따라서 그 의료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 제공하는 그 기술을 바로 받아와서 그 가입자가 취사 선택해서 서류를 제출하는 그런 도덕적 해이를 감소하는 측면에서 제출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없으신가요? 예. 제목은 동물하는 말로 친구 대신 동물하는 옛날 말로 써갖고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